한여름밤 무더위를 날릴 K리그 팬들의 최고의 선택 다이내믹 피치 안녕하십니까 박종인입니다. 자 오늘도 다이내믹 피치를 이끌어가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점점 더 적응을 하면서 최고의 분석력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죠. 박태하 기술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 더우시죠? 아유 많이 덥네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약간 그 자켓을 벗었는데 저만 민망하게 혼자 자켓을 벗고 지금 두 분은 자켓 입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방송에 이렇게 쉬우세요? 시원한 마음으로 이 자켓을 입고 계시면 시청자분들도 좀 더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벗었습니다. 아, 저희 둘이 잘못한 거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도 조금 더, 빵빵해지신 예언과 방송 예언님도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네. 아유, 엄청입니다. 네. 제가 또 지난번에 그래도 좀 무승부 하나 마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다이내믹 피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지난 22라운드, 그리고 주중에 열렸던 수년 경기 있었거든요. 결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22라운드 경기를 보겠습니다. 서울과 울산이 비겼고 인천이 지금 제주를 잡아내면서 인천 분위기 대단하고요. 그리고 광주 대 성남은 0-0, 대구와 포항 1-1, 강원이 이 수원 삼성을 잡아내면서 수원 삼성이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요. 그리고 수년 경기들이 또 어제 펼쳐졌었죠. 울산과 대구 이 두 팀은 모두 다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들이 많았었는데 울산이 승리를 거뒀고 포항 김기동 감독 어려운 상황에서 성남을 잡아내면서 승점 3점을 체크했고 문제는 수원FC가 정말 잘 치고 나가고 있고 전북이 또다시 승리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몇몇 경기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인천, 이따 저희가 프리뷰 때도 체크를 해보겠지만 굉장합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적이 최근에 있었나 싶거든요. 아주 대단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역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수원 삼성도 지금 어려움에 굉장히 봉착을 해 있고 강원은 분위기를 좀 살린 느낌이고요. 울산 대 대구 제가 어제 이제 현장에 다녀왔는데 올림픽 대표팀에 다녀온 선수들이 저는 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오히려 더 잘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크게는 두 가지 느낌이 좀 들어요. 전반기 때와 후반기 때 흐름이 좀 뒤바뀐 것 같다. 네. 전반기 때 바람을 좀 일으켰던 팀들이 후반기에 좀 힘든 모습들이 있고. 맞아요. 또 전반기 때 조금 고전했다가 여름 이적 시장 때 보강을 잘한 팀이 좀 반등하는 느낌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이 아무래도 혹석이다 보니까 좀 젊은 선수들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뛰는 선수들이 있는 팀들이 좀 더 살아나는 느낌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인천하고 수원FC는 보강을 정말 잘한 것 같고 맞아요. 또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이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한데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 앞으로 결과에 이 영향을 크게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아마 최근에 이 정도로 이 팀의 팬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북현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유 이게 그 전북현대가 뭐 코로나 문제도 이슈도 있었고 맞아요. 또 그런데다가 아챔도 갔다 오면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경기를 했는데 순위도 순위지만 아마 전 팬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아 이번 시즌 볼 때 이렇게 시원한 경기가 없지. 그러니까요. 이긴 경기는 있지만 네. 또 이렇게 시원하게 경기 내용을 보여준 게 좀 없기 때문에 좀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도 그게 조금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중에 수년된 경기들 그리고 22라운드 경기를 체크해봤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경기 수들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느 팀이든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좋은 팀들도 언제 내려올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변수가 혼재되어 있는 K리그 1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주말에 열리는 23라운드 두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죠. 8월 7일 오후 8시 빅버드에서 열리는 수원 삼성 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 보겠습니다. 자, 이 팀들 지금 상황을 체크해보면 수원 삼성은 4위고 제주는 9위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순위와 별개로 두 팀의 분위기가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수원 삼성 이전에 전반기 때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성적 그리고 제주 유나이티드는 지금 승리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 6경기 기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상대 전적을 본다면 수원이 꽤 많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최근 맞대결에서는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느낌이 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원이 우세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두 팀 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결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진짜 단두대 매치입니다. 예,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연패에 빠져 있고 예. 제주는 한 10경기인가요?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맞아요. 더 이상 만약에 승리를 챙기지 못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야말로 단두대 매치 다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후반기 들어서 3연패. 정말 전반기 때, 그리고 저희가 다이나믹 피치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수원 삼성의 우승을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예측을 한 게 아닌가. 갑자기 좀 괜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3연패거든요. 위원장님, 이거 수원 삼성의 문제점, 어디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또 3연패 이후에, 어외 경기 갔다가 강원 갔다가 또 다시 홈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도 꼭 이겨야 되었던 부담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 전반기에 수원이 보여줬던 수비 강점이 굉장히 타이트하면서 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네. 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 요 근래 들어갖고는 그런 모습이 조금 약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수원 삼성의 문제점은 수비다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전반기 때 모습으로 봤을 때는 수원 삼성, 박건하 감독의 수원 삼성은 조직적이고 아주 밀집된 수비를 잘 펼쳐나갔었거든요. 지금만 보더라도 대형도 잘 갖춰져 있고요. 대형도 그렇지만 항상 볼이 들어올 수 있는 동선을 선수들이 각각 개개인이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보였는데 전반기 때 좋았던 장면이잖아요. 네. 네. 라인 간격 좋고 그리고 누군가 들어오려고 했을 때 길목을 다 막고 있으니까 상대 팀들이 뭔가 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네. 다음 동작들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일단 숫자 좋고요. 그리고 돌아서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좀 상대가 밀려나가는 느낌이랄까요? 간격이 좋으니까 세컨볼도 이제 수원 삼성이 따내는 모습이 많았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후반기 와서 특히나 이 강원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뭐랄까요? 대형과 숫자는 확실히 많은데 뭔가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이에요. 네, 아무래도 숫자는 많이 동원하는데 볼을 뺏겠다는 의지와 볼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숫자를 많이 동원하면 반대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지금 이 그림으로 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자주 나타나는 게 큰 문제점이에요. 그렇죠. 한쪽으로 몰아놓으면 반대쪽에 공간이 생기는 건 사실 어떤 구기 종목이든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공략을 좀 많이 당하는 느낌이고요. 수원 삼성이 전반기 때 상대에게 이 정도로 미드필드에서 공간을 내준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맞아요. 최근에는 공간을 상대에게 많이 좀 내주는데 박건하 감독의 축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동력이라고 할까요? 에너지 자체도 좀 선수들이 좀 떨어져 보이는 느낌이 나옵니다. 지금도 숫자 자체가 적지 않은데 상대 선수들이 올라가면서 공격을 할 때 방해를 못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쫓아가면서 수비를 해요. 예. 좋았을 때는 가둬놓고 수비를 했다는 느낌이었다면 자꾸 볼을 쫓아다니다가 지금도 원터치에 그대로 무너져버리는데요. 실점 장면이죠.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항상 볼이 간 이후에 수비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항상 상대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형이나 숫자 자체의 수비의 어떤 그 기본 틀은 큰 문제 없이 유지가 되는 것 같지만 전반기 때 좋았을 때는 좋은 예상과 기동력이 따라갔다면 지금은 예측이 벗어나고 기동력이 떨어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사실 선수 개인의 컨디션들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한석종 선수가 정말 뛰는 양 자체도 엄청났고 미드필더에서 이렇게 뭔가 조율해주는 역할을 좀 했어야 되는데 강원 경기만 하더라도 교체로 투입됐는데 움직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또 그냥 빼버렸거든요. 개개인들의 폼도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수원 삼성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수비적으로 뒤쪽에서 불안하다 보니까 공격 쪽에도 특히나 이 아주 화려하고 기동성 있고 역동감이 있었던 그 공격진들의 슈팅이 지난 경기에서 유스팅이 없었어요. 이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수원 삼성 그 전반기 때 보면 시원시원하게 역습 때려가지고 스피드를 달고 막 골도 많이 넣고 그랬었는데 그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드필더에서의 플레이가 잘 안 좋은 거잖아요. 네. 한석종 선수 컨디션 떨어져 있죠. 그다음에 지금 고승범 선수 없죠. 군대 갔죠. 예. 그러니까 김민우 선수가 이거 싸움해주려고 미드필더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뭔가 찔러줄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정상빈 선수 고립돼 버리죠. 네. 그러니까 제리치 놔둬놓고 변화를 주는데 이게 또 먹히지 않고 있고요.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 삼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상대 제주를 이야기해봐야 되는데 제주도 안 좋기는 사실 매한가지거든요. 네. 4월 21일에 서울을 2-2로 잡았습니다. 그 이후 10경기 5무 5패 한 번도 못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주의 문제점을 체크해봐야 될 텐데 제주는 어느 부분을 좀 문제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주는 공격과 수비를 놓고 보자면 일단 수비의 문제점이 수비. 좀 있죠. 네. 네. 실점이 좀 많다는 건데 지난 두 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6실점이나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거기서 상대의 어떤 공격이 좀 많이 당하느냐, 높이 있는 공격에 제주가 좀 당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수비라인 전체의 공중볼 경합 장면에서의 실점이 너무 많다. 이걸 얼마큼 좀 줄일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주 센터백들이 공중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좀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자, 경기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의, 세트 장면이거든요. 예, 강원의 공격 장면이죠. 지금도 그냥 1대1 장면에서 쉽게 상대에게 헤더를 내주면서 실점을 했던 장면이고요. 이게 지금 놓친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헤더를 허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의 수비 라인을 보면 개개인들의 높이가 그렇게 압도적인 선수가 없어요. 예. 좀 센터백 치고는 살짝 작다는 느낌들이 있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조합을 좀 달리하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해법을 못 찾고 있어요. 계속 당하죠. 패턴이 비슷합니다. 코너킥이나 크로스 상황에서 그냥 대놓고 올려도 중앙 쪽에서 숫자는 붙어주지만 높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높이를 네.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FC 서울에서 홍준호 선수를 이적을 시켰는데 첫 경기, 지난 경기에서는 또 그렇게 큰 활약을 보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변화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그렇죠. 변화마저도 주요하지 못하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수비적으로 봤을 때 제공권, 공중볼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기대할 부분, 바로 외국인 선수 쪽에 약간씩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반기에 보면 주민기우 선수의 득점에 상당히 의존도가 높았는데 요 근래 들어서 제르소 선수의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상대 수비한테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제주한테는 공격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저는 예전에 그 유럽리그에서 활약을 했었던 제르비뉴의 느낌도 조금 났었거든요. 아, 제르비뉴 그 이제 아스날에 뛰었던. 예. 역시 군어시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제르소의 공격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볼 상황에서 굉장히 빠져들어가는, 침투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일단 빨라요. 스피드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상대인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제르소를 처음에 선발할 때 이 속도의 그 매력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아, 네.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제르소의 또 속도가 무서운 건 약간 저렇게 이선에 빠져 있다가 침투에 들어가잖아요. 순간적으로 네. 저기 올라가거든요. 솔로 예. 플레이도 중요하지만 이 상대 배우에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강점을 본 선수들은 상대방 수비가 막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도 뒤쪽에 약간 머무르다가 올라가다 보니 이 수비진 쪽에서 놓치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속도를 감당 못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규 선수와의 합이 좋은 거죠. 주민규 선수는 좀 버텨주면서 수비를 조금 유인해내면 비어있는 공간으로 제르소가 빠르게 들어가면 딱 연결만 그렇죠. 해주면 아주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는. 네. 자, 제르소의 공격력은 그래도 제주의 조금 안 좋은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그래도 하나 일말의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에 두 팀 다 수원 삼성은 후반기의 분위기, 제주는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10경기에서의 무승, 이거를 깨야 되는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될 텐데 수원 삼성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수비 조직력에 대한 보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주는 제르소와 주민규의 공격력이 확실히 폭발하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위원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 경기 어떤 식으로 좀 예상을 하시는지. 사실 두 팀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맞아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꼭 이겨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분명히 작용할 것이고 제주 같은 경우에도 오랜 기간 동안 승리가 없기 때문에 또 원정 경기지만 승리하겠다는 그 의욕이 또 삼성만큼 충분히 있을 것이고 네. 사실 이 결과를 점치기가 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작용할 것 같고 네. 그래도 조금 수원 쪽에 3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의욕이나 이런 부분에 좀 앞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네. 수원 삼성의 어떤 최근 3연패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역시 박문성 위원님께 네. 예측이 어려울 땐 박문성이죠. 네. 저는 그럼 이렇게 결론부터 내려가죠. 저 지금 노래 뭐죠? 왜 갑자기 해리포터의 이제 마법사처럼 마법입니다. 결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삼이 이깁니다. 아, 네. 수원 삼성이 빅버드에서 일단... 벌써부터 지금 울음소리가. 아, 네. 그러니까 이 경기 흐름은 좀 이럴 것 같아요. 이거 금지 그만 꺼주시면 안 되나? 그러니까 수원 삼성이 아무래도 홈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이 포즈를 좀 할 것 같아요. 연패를 끌어내기 위해서.
또 이제 제주는 승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원정이기도 하고 좀 최근에 또 폼을 감안할 때는 수비하다가 제로서의 빠른 발을 좀 활용해서 카운터를 좀 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경기는 지금의 홈의 그래도 어떤 집중력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서로가 좀 힘들긴 하는데 그렇죠. 수원삼성 쪽에 조금 더 유리함이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연패를 과연 수원삼성이 이 경기를 통해서 벗어날지 아니면 길고 긴 무승인 늪에 빠져있는 제주가 반전을 만들어낼지 저희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기도 체크해봐야죠. 8월 8일 오후 8시입니다. 인천 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 대 수원FC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두 팀의 기록을 좀 체크를 봐야 될 텐데 이 두 팀은 아까 이전 경기와 다르게 두 팀 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기록적으로 봤을 때 체크를 해보자면 인천이 일단은 약간 우세한 상태. 그런데 이 두 팀 다 두 팀 간의 어떤 이 맞대결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기록보다는 네. 현재 폼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폼 둘 다 굉장히 좋고요. 순위도 중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의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좀 과감하게 얘기한다면 두 팀 다 스플릿 A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좋습니다. 저는 예측을 일단 못합니다. 네? 안 하시는 건가요? 못하시는 예, 건가요? 예. 좀 피하시는 느낌. 자, 최근 이 다섯 경기 맞대결의 상황을 체크해보자면 뭐 인천이 크게 이겼을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수원이 잡았을 때도 있겠지만 기록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두 팀 간의 대결의 여러 가지 기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름 이적 시장 동안의 새로운 보강이나 두 팀 간의 지금까지의 전적을 봤을 때 새로운 경기다. 새로운 팀 간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틀리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건 팀의 전술로 봐도 좋고 전체 조직으로 봤고 개개인으로 봐도 재밌을 텐데 예를 들면 지금 외국인 선수 최고가 두 팀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라스가 있고 무고사가 있고 이런 싸움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재미난 경기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 팀 한 팀 체크해 볼 텐데 먼저 인천 보겠습니다. 아 인천에게 잔류왕이다라는 타이틀은 어떻게 보면 잔류왕이다라는 게 살아나긴 합니다만 시즌 말미까지 정말 이 잔류 경쟁을 하는 좀 위험한 아슬아슬한 상황을 이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최근 7경기 무패고요. 4승 3무고요. 재계호 3연승입니다. 아 인천의 지금 분위기는 최근 몇 년간을 쭉 따져봐도 이 정도로 좋은 적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후반기에 가장 달라진 부분은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 좋아졌는데 그래도 좀 짚자면 수비죠. 수비. 네, 네. 전반기와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전반기 18경기 동안 인천이 29개의 실점을 내줬습니다. 네, 그런데 후반기 들어서 3경기 했는데 2실점이에요. 예. 이건 뭐 완전히 좀 달라진 흐름이라 좀 볼 수 있겠고 여기에는 뭐 미드필더 쪽에서 정혁 선수가 받쳐주는 것도 있겠지만 수비 라인 자체가 좋아요. 보면 경험 많은 오반석, 김광석, 강민수 그리고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델브리치 이런 식으로 계속 선수들이 로테이션 변화를 주는데 안정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앞쪽도 좋아지고 있는 인천입니다. 확실히 팀이 뒤쪽에서 안정감이 생기면 미드필더 공격진까지 같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수비가 안정된다는 건 전체 결과를 좋게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오반석, 김광석, 강민수 이 세 선수가 K리그에서 치른 경기들만 합쳐도 도대체 몇 경기인가요? 이게 그러니까요. 진짜 잔뼈가 네. 굵은 선수들이거든요. 또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델브리치가 나오면서 또 축이 되기도 하는데 계속 이 간격 자체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네. 경우에 따라서 윙백이 내려오면서 상대에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주지 않고요. 또 최근 경기들 놓고 보면 미드필더가 그 밑에까지도 지금 간격에 상대가 볼이 들어오거나 사람이 들어올 그 스페이스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예. 아마 이런 식으로 간격 유지가 잘 돼 있고 수비가 좋아진다고 하면 상대 네. 입장에서는 아 이거 공 줄 데가 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지금도 마지막까지 수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야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했던 블럭이었어요. 예. 거의 슈팅이 이거 빠졌으면 그냥 골로 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엄청난 타이밍에 태클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인천은 수비가 안정되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공격수 무고사가 있기 때문에 팀 자체가 한 단계 스텝업이 된 느낌. 맞아요. 이런 느낌이 들고요. 자, 이 상대가
후반기 들어서 인천 그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준다고 해도 틀림이 없는 수원FC가 되겠습니다. 후반기 들어서 공수 양면이 다 좋아진 느낌인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최근 5경기 4승 1무, 재개 후 역시 똑같이 3연승, 라스 최근 5경기 연속골을 넣다가 물론 직전 경기에서는 득점포로 가동하지 못했습니다만 타르델리가 득점을 하면서 또 전북을 잡아냈거든요. 이번 경기 수원FC의 전술 포인트, 위원장님 뭘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경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이에요. 창과 방패. 예, 인천이 지금 수비 조직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조직력을 바탕으로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수원은 반면에 미드필드이 가장 좋은 조합을 지금 만들었고 네. 또 앞에 라스라는 특출한 골키퍼가 지금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고 이런 분을 전부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라스가 아주 날카로운 창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미드필더의 조합인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무릴로 이영재 박조 조합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반기에는 사실 이렇게 미드필더 조합을 여러 형태로 지금 조합을 만들었었는데 큰 그 결과를 못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후반기 들어서 이렇게 세 명의 조합이 만들어지고 또 앞에 득점까지 터지다 보니까 수원 FC가 지금 3연승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격수가 있어도 미드필드에서 안 받쳐주면 사실 고립되기가 십상인데 이 세 명의 조합이 공수 밸런스까지 다 갖춰진 느낌이거든요. 개성들이 서로 달라서 더 위협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릴로 같은 경우는 세컨 공격수로 직접적인 어떤 또 골이 가능한 선수고요. 이영재는 이제 왼발 다치면서 또 중거리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선수고. 창의적이죠. 박주호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 밸런스를 또 잡아줄 수 있는 선수니까 요 세 선수가 참 그런 개개인의 개성들이 하나로서 잘 뭉쳐져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반기 때는 한순규 선수를 투입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합을 해봤는데 이런 조합 중에서 최상의 조합을 뽑아내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김도균 감독의 능력이거든요. 네. 아주 좋은 밸런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수원FC의 미드필더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이 수원FC의 전술적인 핵심은 역시 중앙 미드필더에서 좋은 조합인데 이게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니어도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창과 방패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수원FC가 창이 될 수 있는 건 앞을 찔렀는데 이게 막히면 옆으로도 찔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운데 그 세 명이 앞을 찌르다가 안 되면 윙백들, 이제 백스를 쓰기 때문에 윙백들이 쭉 올라가서 여기서 크로스를 올려가지고 좀 심플하지만 여기서 또 결과를 내는. 그러니까 이 사이드 쪽에서의 움직임도 좋다라고 하는 게 공격 루트의 다변화? 이런 게 수원FC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드필더들이 강한 팀들을 보면 좀 거쳐가는 플레이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이 좀 뭔가 안 된다 싶으면 측면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단방에 그냥 전방으로 롱킥을 통한 빌드업도 수원FC는 잘 섞어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뭐 다이렉트 플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죠. 수비 쪽에서 공격으로 최단 시간으로 올려서 슈팅까지 빠르게 마무리하는 건데 지금도 이제 반대쪽으로 크게 오픈 예. 떨어지게 돼서 이렇게 붙여놓고 세컨볼 공격까지 걸리긴 하지만 지금도 라스가 떨어뜨려 놓고 놓으면 이제 무릴로가 세컨 슈팅을 때리는 이런 모습. 또 라스가 헤딩력이 없다면 저런 플레이를 할 수도 없겠죠. 그렇죠. 사실. 김장훈 선수가 이제 왼쪽 윙백인데 지금도 올라가서 중앙이 막히면 이렇게 또 사이드 쪽으로 맞아요. 예,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쪽도 충분히 활용을 합니다. 경기장을 상당히 넓게 활용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플랜 A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시즌과 리그를 치르다 보면 상대팀들이 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추가 탈을 날릴 수 있는지가 그 팀의 성패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수원FC는 그 부분까지 지금 사이드를 통해서 갖춰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여름에 영입들이 대체로 잘 됐어요. 이적도 잘 시켰지만 뭐 임대 보냈던 선수도 복귀도 잘 시키면서 이런 조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인천도 그렇고 수원FC도 그렇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영입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짝 끌어올린 두 팀 간의 대결인데 어떤 팀이 강점을 더 잘 살려서 승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 요거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요 경기 위원장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경기도 저는 수원 쪽에 조금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어제도 전북과의 어려운 경기인데 예. 전북이 쉽지 않은 또 상위권에 있는 팀이고 물론 격리를 해서 컨디션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네. 전북은 전북이고 그 경기를 통해서 많은 자신감을 얻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수원 쪽에 조금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자, 위원장님은 전북을 잡은 어떤 상승세, 수원 FC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네. 위원님, 네. 예언해주셔야죠. 음악 안 나오나요? 나옵니다. 뭐, 저, 부엉이가 뭐, 이렇게 예언된 써있는 편지를 떨어뜨려야 될 것 같고. 네. 수원 FC가 전북을 잘 잡긴 했는데 거기서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쓰지 않았나 싶어요. 이 무더위에 주중 경기를 하느라고 막 힘을 막 억지로 좀 짜낸 듯한 느낌들이 있어서 네. 요 경기는 저는 인천 가겠습니다. 오. 죄송합니다, 인천. 예. 자, 이 요 경기 예. 제가 또 주말에 현장 중계를 갑니다. 아, 예. 아, 잘 중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K리그 1 23라운드 경기 프리뷰를 체크해 봤고요. K리그 2 경기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경남 대 안산 안양 경기에서 경남이 승리를 챙겼습니다. 경남의 분위기를 조금 다시 살리는 느낌이고요. 김천과 부천의 경기에서는 김천이 승리, 대전과 충남 아산의 경기에서는 대전이 승리하면서 대전도 꽤 오랫동안 어려웠는데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분위기를 살리는 느낌. 그리고 안산과 전남 경기에서는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지면서 무승부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K리그 2 경기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좀 체크해 봐야 될 텐데 일단 경남 안양, 강호수 형님 어떻게 보셨나요? 경남이 조금 퐁당퐁당의 느낌이 있어요. 잘했다가 조금 꺾였다가 그래서 예. 전력을 좀 안정화시키는 게 좀 중요한데 황일수 선수가 정말 간만에 또 멀티골을 그렇죠. 터뜨리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건 의미가 있는데 근데 끝나고 났더니 황일수 선수가 조금 부상 여파가 있다고 해요. 요거는 조금 걱정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대전 대 충남 아산에서는 또 대전이 승리를 했습니다. 대전도, 아, 팬들이 좀 아쉬워하는 느낌도 있었고, 제가 최근에 봤었던, 중계 갔었던 경기에서는 이제 아주 오래된 코어리더 분이 아쉬움을 막 토로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연승이죠. 예. 그래도. 예. 어려웠던 시간을 조금 올라가는 느낌인데, 그동안 빠져있던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반전을 같이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알리바이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결승골을 넣었는데 이적혀 와서 첫 골입니다. 그래서 이 알리바이프가 이렇게 살아나고 전체적으로 조금 힘이 보태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반기 때보다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천 대 부천 경기. 요거는 위원장님, 이 김천은 뭐 역시 사실 이 팀이 항상 시즌 초반에 좀 어려움이 있다가 적응되기 시작하면 항상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상대로 뭐 승리를 했고 네. 부천이 순위 맨 아래에 있지만 그래도 K2가 경기력 차원에서 보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김천이 전반기에 좋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선두권에 있는 선두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산 대 전남 경기에서 이 승부가 갈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남 입장에서는 사실 승점 3점 좀 따줘야 이 쭉 상위권으로 이제 계속 추격을 할 수 있는 그림이었었는데 승점을 1점밖에 못 땄어요. 예, 안산이 참 쉽지 않은 팀입니다. 그러니까요. 근하고 누구나 이길 수 없는 그런 강한 조직력을 가진 팀인데 먼저 또 전남이 안산한테 먼저 선제골을 먹고 나중에 뒤쫓아가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그래도 전남이 또 한 골을 쫓아가서 승점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K리그 2 23라운드 경기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면 K리그 1, K리그 2 순위 일정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리그 2 순위 보겠습니다. 김천이 가장 선두에 있고요. 그리고 그 밑을 전남, 대전, 안양이 쫓아가고 있는데 승점 보이시죠? 정말 다다다다닥 붙어있습니다. 한 경기 내지 두 경기 연승만 했다 하면 순위표가 엎치락뒤치락 롤러코스터를 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K리그 2입니다. 네, 지금 이제 부천과 서울 이랜드가 살짝 좀 어려운 느낌이긴 하지만 중위권 자체가 중상위권이 상당히 촘촘하게 많이 짜여져 있어서요. 맞아요. 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플레이오프에만 들어가면 또 어떤 식으로 경기가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경남 안산까지도 조금은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K리그 1 순위표 보겠습니다. 아, 이 경기 수가 문제거든요. 전북이 수년된 경기와 미뤄진 경기들을 이제 앞으로 치어나가야 되는데 과연 지금의 경기력으로 그 경기들에서 승점을 다 딸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이에요. 네, 일단 지금 울산과 경기가 세 경기 차예요. 네, 승점은 뭐 그렇게 정도까지는 벌어져 있진 않지만 근데 지금 문제는 전북이 이제 경기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회복이 우승 싸움에 정말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뭐 대구라든지 수원 삼성도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 이 더위에, 무더위에 선수들 컨디션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올려서 경기에 투입시킬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K리그1 일정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북대 대구 경기가 전북은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고 대구도 꽤 오랫동안 11경기 동안 이 무패를 달리면서 좋은 분위기를 가져갔었는데 울산에게 잡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원대 제주 경기에서도 또 좋은 분위기를 내야 된다. 저희가 프리뷰를 해드렸고 서울대 광주도 어떤 팀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지 서울도 빠르게 좀 올라가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인천대 수원FC 경기 저희가 프리뷰해드렸죠. 중요한 것은 두 팀 모두 다 아주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팀이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미뤄진 경기들이 주중에 정말 많이 붙어있거든요. 체력적인 부분이나 분위기를 이 어려운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선수들 이거 이 체력이랑 영양 상태 진짜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땐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기력 빠질 것 같거든요. 사실 여름 경기, 야간 경기, 더운데 경기 끝나고 나면 선수들 몸 체중이 한 2, 3kg, 많을 때는 4kg까지 빠지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이걸 3일 정도 간격으로 해서 경기를 하다 보면 혼이 빠질, 사실 쉽게 말하면 혼이 빠질 정도의 어떤 체력 소모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선수들 자체들 뭐 많은 경험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경험을 바탕으로 해갖고 효율적으로 영리하게 이 난관을 좀 헤쳐나가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선수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일정 와중에 그리고 정말 3kg에서 4kg까지 이런 빠지는 정말 혹독한 일정 속에서 어떤 선수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지 K리그1 저희 다이나믹 포인트를 통해서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선수들이 지금 포인트를 차곡차곡 잘 쌓아가고 있는지 다이나믹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 혼자 단위가 달라요. 11,676포인트입니다. 야, 그리고 역시 인천도 이제 흐름이 좋다라고 하는 게 무고사가 2위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영재 선수와 공멸 선수도 지금 바짝 또 올라와 있습니다. 아, 공멸 선수 지난 주말에 정말 그 프리킥과 퍼스터치는 예. 예술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팀의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나는 포인트는 여러분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외리그에서 보던 파워랭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역시 11위부터 20위권에 있는 선수들도 방금 말씀드렸던 수원FC나 강원 선수들, 인천 선수들이 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선수들이 있네요. 김영빈 선수, 박주호 선수도 있고요. 뮬리치가 좀 돋보이는데 뮬리치라거나 아니면 이순민 선수라거나 이런 선수들이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테이블 하위권에 있는 팀들도 같이 좀 분위기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이내믹 플레이어를 체크해봐야 되는데 다이내믹 플레이어는 바로 무고사가 되겠습니다. 네. 무고사는 이 인천의 보물이죠. 어떻게 보면 인천에 항상 예전부터 K리그를 주름잡았던 외국인 공격수들이 쭉 있었던 느낌이에요. 계보를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무고사가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서는 컨디션이 지금 100%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때려넣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선수가 피크를 치면 도대체 얼마나 골을 잘릴 수 있을까? 지금 뭐 프리킥을 못 찹니까? 왔을 때 기회에 대한 집중력이 없습니까?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다 되죠. 예. 주요 이 데이터를 체크해보면 최근 3경기에서 유스팅 5개를 때렸는데 그 5골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아주 지금 뭐 0점도 잘 잡혀있고 맞아요.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또 양궁 대표팀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무고사가 약간 그런 느낌. 엑스텐. 네, 엑스텐이죠. 네. 뭐 김재덕 선수나 안산 선수 같은 느낌이 네. 드는 대단한 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무고사가 되겠습니다. 자, 주말 K리그를 기다리면서 가장 큰 즐거움을 선사해드리고자 저희가 다이내믹 피치를 쭉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상을 해주셨고 또 냉철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박타 위원장님이 아쉽게 이 조원희 위원이 이제 도쿄에서 돌아오다 보니까 오늘 방송에 일단은 잠정적으로는 마지막 방송이시란 말이에요. 예. 네. 가지 마시죠. 그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원희 위원장 계셔도 됩니다. 예, 그럼요. 예, 예. 예, 저희가 뭐 최대한 얘기해서 좀 방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작할 때 정신없이 시작했는데 시간이 좀 빨리 가네요. 네. 참 저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두 분 또 이론적으로 박사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두 분 모시고 같이 방송하는 게 참 즐거웠고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거 좀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그러게요. 예, 가끔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조현희 위원에게 얘기를 해서 나오지 말라라고 얘기해 줬는데 지난번 올림픽 중계할 때 보니까 이제 목이 쉬어가지고 두 달 정도 요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성대가 쉬지 않으면 안 낫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강화문 사무실이 좋습니다. 자, 뭐 더 이상 박태하 위원장님의 분석을 저희가
당장은 볼 수 없겠지만 언제든지 또 박태현 감독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풍성하게 풀어드릴 테니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조은희 위원님을 좀 저희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내믹 피치가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정현 아나운서의 궁금한 게 있고요. 그리고 장현장 아나운서의 큰소리 있습니다. 다이내믹 피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널 고정. <목소리> 내가 좀 더 오른발은 조금 더 낫지 않나. 아, 저도 그거 봤을 때 왜 저렇게 했을까. 20살만큼 클 것 같다라는 평가를. 그렇죠. 그렇게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롤모델과 항상 이렇게 옆에서. 아, 내기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자,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명재 선수가 뭐 홍철 선수도 함께하고 있고 울산에서 이기재 선수와도 이렇게 도움도 많이 받았겠지만 또 치열한 경쟁을 하는 사이였잖아요. 이렇게 경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명재 선수만의 무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재 형하고 이제 조 형하고 이제 철 형 왔을 때 아 이제 끝판왕이구나. 약간 이제 게임이다. 끝판왕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울산이 전반기 리그 1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현재 조별 예선 무패 통과를 기록하면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전반기를 보냈는데요. 이런 호성적 홍철 선수는 좀 예상하셨나요? 네, 당연히 저희 멤버 구성상 그리고 또 감독님 또 코치님들 보면은 당연히 그런 성과를 내야 되는 게 맞고 전반에 좋은 기억들을 다 잘 살려서 후반전이 끝날 때에도 꼭 저희가 1위에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 기세를 끝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점은 뭘까요? 11명만 있는 게 아닌 또 18명 또 나가서는 팀 전체가 다 좋은 선수들이 많아야 된다 생각하고 또 경쟁을 통해서 선수들이 늘 내가 베스트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아야 될 것 같고 저는 저도 명재가 제대한 거에 대해서는 저 또한 집중하라는 거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기에 좀 잡을 경기들 확실하게 잡고 갔던 것도 좀 큰 추진력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5월에 전북전 승리하면서 힘을 얻지 않았나 싶은데 이명재 선수도 좀 전북전에 특별한 기억이 있잖아요. 2019년 11월에 불투이스의 골을 만들어내면서 이 불투이스 K잔디 짤까지 탄생했는데 후반기 전북과의 맞대결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전북을 이기면 이제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후반전에 있는 전북 경기 이기기만 하면은 올해는 꼭 우승컵을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이 그렇게 불투이스가 좀 K잔디의 매운맛을 보고 나서 좀 어떤 반응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경기장에서 직접 뛰었을 때는 잔디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때. 불투이스가 잘못하지 않았나, 그 롯슬라이딩을. 약간 미끄러졌어. 그냥 괜찮은데 너무 찍어 누르더라고요. 근데 되게 아무렇지 않게 계속해서 세레머니를 하더라고요. 좀 아파하지는 않았나요? 아, 보니까 무릎에서 핀하고 있어가지고. 네,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밸런스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생략해 주시고 고민 없이 3초 안에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 분씩 번갈아가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일단 이명재 선수부터 갈게요. 개, 고양이. 하나, 둘, 셋. 개요. 홍철 선수는 최고의 해설은 김동완, 박문성. 박문성. 오. 이명재 선수 짜장면, 짬뽕. 짬뽕. 그럼 홍철 선수 벤투 홍명보. 3초 안에 해주셔야 돼요. 홍명보. 이명재 선수는 커리어 한 골만 넣는다면 월드컵 결승 선제골, 챔스 결승 결승골. 월드컵. 홍철 선수는 왼쪽 윙어로 메시, 손흥민. 난 다 일하는 이런 질문. 손흥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말하고 싶은 거 혹은 해명하고 싶은 질문이 있었을까요? 아, 질문이 다... 홍명보.
그리고 올 시즌 울산의 가장 큰 변화는 홍명보 감독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어떤 리더십이고 울산은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 홍철 선수에게 들어보고 싶어요. 작년에 김동훈 감독님 있을 때는 뭐 6개월밖에 안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고 또 지금도 맨날 아파갖고 밖에 있다가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모르겠고 명재가 대답해봐. 맞아요. 일단 이명재 선수는 2014년부터 거의 뭐 7년간 울산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2021년 버전의 울산 현대는 이제 6월에 전역하고 처음 경험하게 됐는데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다 하고 체감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전역하고 왔을 때 이제 선수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약간 새로운 팀 온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저는 전역하고 오면 되게 편할 줄 알았는데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적응하는데 처음에 좀 힘들었어가지고 네, 지금 감독님 리더십을 얘기하려잖아. 아니 그것도 물어보시잖아요. 저도 감독님을 뵌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렇네요. 제가 떠들곤 돼가지고 홍명보 감독님이 만약에 SNS를 만드신다면 악플은 차마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직도 네. 그런 마음이 유효한가요? 네 아직도 감독님 SNS 하면은 못할 것 같고요. 아마 팔로우도 안 할 것 같아요. 괜히 했다가 또 괜히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했다가 다음날 또 방으로 불려갈까봐 그런 건 안 하고 싶습니다. 그 감독님이 만약에 먼저 팔로우를 걸었으면 마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럼 인스타를 탈퇴할 겁니다. 두 분의 올 시즌 목표를 들어보고 싶어요. 뭐 리그 우승이 될 수도 있겠고 아침 우승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후반기 들어서 전반기에 세웠던 목표에 좀 수정된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시즌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뭐 ACL 우승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무조건 리그 우승을 원하기 때문에 또 리그 우승을 함으로써 또 저희 선택이 맞았다는 걸 또 한번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명재 선수도 이제 군복무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아요. 이번 후반기 어떤 모습을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 이제 경기에 뛰게 된다면은 바로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한 두 번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승을 못한 게 제일 지금 마음에 걸려있는 게 제일 군대 가기 전에도 그게 제일 컸어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되든 진짜 선수들하고 경기를 뛰든 안 뛰든 뛰면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승리할 수 있게 하고 못 뛰면 뒤에서 진짜 응원 열심히 해서 꼭 올해는 우승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그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저희 궁금한 K 두 번째 주인공으로 모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는데요. 두 분은 어떠셨는지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즐거웠고요. 또 내 코로나가 아니면은 이렇게 와서 했으면은 더 즐거웠을 것 같은데 좀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또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또 울산 와서 이제 팬분들이 또 많이 찾아와 주시면은 저희가 더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명재 선수도 소감 들려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들 힘드실 텐데 힘내셨으면 좋겠고 경기장에서 다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왼쪽 측면의 지배자잖아요. 오늘은 좀 토크의 지배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토크의 지배자 누가 더 잘한 것 같나요? 철이 형이요. 동의하시나요? 그건 못 따라가죠. 저는 라이브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이브. 아, 방금 상상했는데 약간 라이브 혼자 켜셨는데 홍명보 감독님이 들어오셔서. 그럼 방송 종료 바로 해야죠. 와, 네,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토크의 지배자가 아닌 측면의 지배자 울산현대의 왼쪽 풀백 듀오 홍철, 이명재 선수 만나봤는데요. 두 선수 소문대로 토크 오버래핑이
엄청나죠. 저희 궁금한 K 다음 시간에는 어떤 선수들과 함께하게 될지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이거 약간 뭐 이렇게 르포 프로그램이에요? 네, 아 그래. 제가 메커니즘 뜻을 잘 몰라가지고요. 두 번인가 세 번 거쳐서 넣었대요. 또 오프로래. 한 번에 20억 무조건 쓴 게 아니라 줘, 안 줘, 줘, 안 줘. 그럼 이래도 안 줄 거야? 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도 여름 이적 시장은 뜨거웠습니다. 지동원, 김진수, 권창훈. 우리가 그리워하던 이름들이 K리그로 돌아왔습니다. 각 팀의 약점을 보완할 트레이드.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이적까지. 그렇다면 이적은, 이러한 이적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도대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마무리되는 걸까요? 큰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고! 드디어 첫 번째 인터뷰를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적 시장에 큰 손을 찾아왔는데 이곳이 에이전트님이 계신 곳 맞나요? 맞습니다. Hoy mañana y siempre con el Barça en el corazón. 에이, 내 갈래 울면서 했던 애를 듣고 있으면 걔 기량이 나오겠냐고. 드디어 여름 이적 시장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마무리됐죠. 도대체 이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선수가 원하는지, 구단이 원하는지, 에이전트 또는 구단주가 원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이적이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선수가 이제 옮기고 팀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응원한 팀에 이 선수가 오나, 아니면 우리가 응원했던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가게 되나,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이적 시장만 되면 궁금해지는데, 선수의 이제 이동은 이제 우리가 이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원 구단에서 이 선수를 원하는 구단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좀 다양하죠. 네, FA가 돼서 자유계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이적료를 지급하고 원 구단에 데려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다양하게 좀 이번 이적 시장이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K리그는 해외 리그와는 또 어떤 점이 이적 시장에서 좀 다를까요? 해외 이적 시장과 거의 흡사하게 지금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한국 이적 시장은 외국처럼 자본을 크게 쓰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실용적이고, 또 가장 이제 우리 팀에 맞는 선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데려올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수들 체크를 굉장히 감독들이 많이 하죠. 코칭 스태프도 있지만 또 강화부라는 게 있어서 강화부에서 강화부에 속한 또 스태프들이 전체 팀, 다른 팀들의 경기를 다 보면서 어떤 팀을, 어떤 팀에서 어떤 선수를 데려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고, 그 중에 또 추천을 할 수 있는, 그 팀의 전술에 맞는 선수를 추천할 수 있는 직업이 뭐 중개인, 에이전트 역할도 되겠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에이전트는 어떤 일을 좀 진행하는 건가요? 에이전트는 굉장히 공정하고 굉장히 또 뭐랄까 지능적인, 머리가 좀 굉장히 인텔리전스가 많이 적용이 돼요. 왜냐면은 원하는 구단이 있을 경우 원하는 구단에서 어느 정도 이적료를 쓸 수 있는지 에 대한 규모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뭔가 조건을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연봉, 선수의 연봉이라든지 이적하려면 구단에서 어느 정도 이적료를 쓸 수 있는지, 금액 비용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 연봉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 또 경쟁이 또 붙을 수 있잖아요. 뭐 두 복수의 구단에서 한 선수를 또 원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그 선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네. 이 정도에서 이렇게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걸 감추고 뭐 이렇게 라이올라처럼 하면 안 되고 정당하게 이렇게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선택을 이쪽으로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좀 공정하게 좀 투명성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또 에이전트 역할이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사실 뭐 이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게 비추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에이전트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수와의 신뢰, 구단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일을 만드는 거니까 이게 신뢰가 좀 베이스가 안 되면 사실 이런 이적도 사실 이루어지기가 힘들죠.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지금까지. 말씀이었나 지금?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와이드하고 인텔리전트한 쪼호 김동완 선생님 만나봤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끝났는데 잡힌다. 예, 아니 뭐 박종윤 캐스터도 그렇고 아유 재미지더라고요 아주. 예. 저희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이적 시장에서 구단 프론트 전력 강화 실장은 어떤 일을 하는지 말입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끝.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유나이티드 전력 강화 실장을 맡고 있는 임중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나 좀 안 들어요. 머리 아파. 야. 그게 똑같이 했겠나. 드디어 이적 시장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매년 겨울과 여름 두 번 이적 시장이 열리죠. 과연 어떤 전략과 어떤 계획으로 이 두 이적 시장이 다를까요? 겨울에 이적할 때는 좀 더 좀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구단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 선수를 이제 찾으면서 보강을 하는 그 겨울 이적 시장이고요. 여름 이적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찾는 게 여름 이적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어느 정도로 만족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구단에서는 100% 만족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조성환 감독님은 100% 만족 못하시겠죠. 예, 근데 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은 조성환 감독님이 생각했던 그런 선수의 영입을 다 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후반기에 2경기를 했지만 뭐 다행히 영입한 선수들이 잘해줘가지고 2연승을 지금 하고 있어서 영입한 거에 대해 상당히 구단과 현장에서 만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선수, 코치 그리고 구단 프론트로서 이적 시장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각각 다를까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나와서 뭐 실장을 맡고 강화부에 있지만 정말 여기에서 저는 이런 역할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막상 와서 정말 일을 하고 느끼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제가 그 현장에 코치로 있을 때는 집중만 해서 정말 선수들이 뛰는 거, 상대편에 대한 전술 이런 것만 보면서 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자세히 못 봤는데 그 현장에 나오면서 이제 경기를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외적으로 팬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것도 보면서 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관중들도 많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들어왔을 때 그 팬들하고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하고 이 교감하고 있는다는 게 좀 몸소 느낀다는 게 아 이게 참 이 현장에서 나와 있으면서 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입한 선수들이 필드에서 뛰어가지고 정말 좋은 성과로 인해서 이루어지면 실적으로 그런 쾌감이라는 거는 뭐 현장에 있을 때도 그렇고 구단에 여기 사무국으로 있을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소신껏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촬영 중이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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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갖춰 줬구나. 네. 아유, 컨셉을. 뭘 찍는 거야? 아, 청이 형 인터뷰. 아. 제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적 시장에선 언론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기자들은 과연 언제 어떻게 보도하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히든K에서 편집장을 맡고 있는 유청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1, 2층 것보다 더 클래스가 있는 선수였다. 다이너스티였다 이랬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네. 물어보겠습니다. 냉정하게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누가 승자입니까? 전북 현대죠. 네. 뭐 김진수 사살락 영입하면서 측면 보강했고 사실 송민규를 데려갔잖아요. 22세 선수 중에서 가장 강한 카드고
사실 K리그 최고 선수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는 선수인데 아마 돈만 있었다면 다들 데려가고 싶었는데 결국 전북이 데려갔습니다. 전북이 최고입니다. 전북이 최고라고 지금? 아니 아니 전북이. 그렇다면 제가 승자를 여쭤봤습니다. 승자란 돈을 많이 번 팀이냐 아니면 선수층 두텁게 한 팀이냐? 당연히 선수층을 두텁게 한 팀이죠. 여름에 돈을 벌려고 하는 팀은 조금 이상한 팀입니다. 정말 재정 상태가 어렵거나 왜냐하면 여름이면 우리가 봄부터 여름까지 팀 전력을 보고 뭘 보강해서 가을과 겨울에 행복할까 이런 걸 고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선수를 챙기는 편이 1등이고 선수를 챙기지 못한 팀들은 울고 선수 잘 챙기면 웃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적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기자들이지 않습니까? 이적 시장에서 이 기자분들의 역할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십니까? 어느 기자는 많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아주 미미한 정도의 영향력. 왜냐하면 이적은 이렇게 방이 이런 뭐 터진 데가 아니라 이런 방에서 하는 거거든요. 기자들이 여기 안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고 결국 이게 또 예민하고 이런 소식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터트린다고 해가지고 이적 될 사람이 안 되지 않고 안 될 사람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15년 봐온 바로는 그렇습니다. 기자분들이 그렇게 기사에서 많이 썼던 정보통 아니면 뭐 정통한 관계자 이건 과연 누구인가요? 진짜 많아요. 아주 그게 소식통 관계자 정통한 씨. 네, 정통한 씨. 이름은 하나지만 구단 관계자, 에이전트, 선수, 감독 그리고 이 판에 있는 모두가 한 번은 포츠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를 만났는데 이적 소식을 들은 적도 있어요. 누구 어디 간다는데 아세요? 이런 되게 신기한. 그러니까 아까 기자가 이적 시장에서 끼치는 영향은 되게 미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보를 얻는 그 창구는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게 되게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름을 쓰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정통한 씨가 항상 네. 정통한 씨를 써야 됩니다. 정통한 씨가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맥을 이어서 이 언론 플레이는 존재하는가 궁금한데요. 참 말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실효가 있느냐 그걸로 원하는 바를 얻느냐 이거는 전 부정적으로 보고요. 가끔 기자들이나 관계자들이 봤을 때 어떤 기자를 봤을 때 나올 얘기가 아닌데 나왔다 뭐 그런 걸 보면 이거 누가 얘기하고 다니나 보네 이런다고 되겠어 이런 경우는 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적 꼭 트레이드는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단과 선수, 현재와 미래, 돈과 성적 어느 것 하나 아다리가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성사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새로운 트레이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의 스토리는 더욱더 풍부해지는 거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구단과 선수 그리고 팬까지 우리 K리그 구성원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어느 누군가에겐 차갑게 식어버린 스토브리그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짱크였습니다. 오른발!
골이 터집니다. 와, 완독골입니다. 와, 정말 경기장에 찾아왔는 고멜 선수의 패치입니다. 박문기 세 명 사이에서 빼줬어요. 그리고 조재원의 패스. 야, 이 터치가 말도 안 돼요. 이런 터치가 나옵니다. 고부야. 강원의 도시가 고멜 선수의 두 골에 힘입어서 3대0 승리. 네, 2018년에 이기고 참 오래간만에 강원이 이제 손을 좀 잡았고요. 예, 다시 맞고 나온 골. 알리발프! 들어갔습니다. 이게 들어갔어요. 알리발프! 네, 지금 이게 알리발프 선수가 이렇게 되면 대전으로 이적해서 6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문성 감독은 이걸 노렸네요. 네. 그러니까 수비를 안정적으로 하더라고.